14페이지의 솔루션입니다. 1번부터 해서 몇 번까지인가요? 이게 아마 8번, 9번까지 솔루션입니다. 문제부터 같이 보고 그런 다음에 솔루션들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가 한참 위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존 제임스 윌리엄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 명의 형제 존 제임스 윌리엄이 있고 그 두 명 존과 제임스는 거짓말을 하고 윌리엄은 항상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명은 모양 모습이 똑같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길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만난 사람이 존인지 궁금하단 말이죠. 왜냐니까 존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단어로 된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존인지 제임스인지 뭐 윌리엄인지 중에서 존인지 여부를 한번 밝혀보라는 거예요. 단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첫 번째 Are you James?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걸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 볼까요? 처음에 제임스가 있고 다음에 존 있고 윌리엄이 있습니다. W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Are you James?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Are you James?라고 물어봤을 때 제임스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Yes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만 하니까 색깔을 바탕색을 오렌지색으로 할까요? 그리고 항상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No라고 하겠죠. 그죠? 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존은 Yes라고 하겠죠. 윌리엄은 뭐라고 할까요? No라고 하겠죠. 그죠? Are you James 했을 때 No, Yes라고 하는 사람이 존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문장 자체는 진행조동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죠? 이 진행조동사는 어떤 의미예요? 현재 시점 말을 하고 있는 어드레스 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존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이죠. 그죠? Yes. 그리고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두 번째 퀴즈는 variant. 좀 위에 첫 번째 퀴즈를 좀 바꾼 거예요. 위에 조건을 존과 제임스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윌리엄이 이제 거짓말장애가 된 겁니다. 항상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존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여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넣을게요. 이번에는 이 두 사람이 항상 바른 말을 하고 이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빨간 살구색, 오렌지 색깔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질문을 해야지 되는 거냐는 거죠. 그 존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Are you James?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제임스는 뭐라고 하나요? Yes라고 하겠죠. 존은 No라고 하겠죠. 윌리엄은 거짓말장애니까 Yes라고 하겠죠. 따라서 제임스 Yes 아니죠. 아유 제임스라고 했으면은 얘는 참말 많은 사람이니까 Yes. 존은 거짓말 많은 사람이니까 얘도 Yes라고 할 거고 참말 많은 사람이니까 예 아니라고 얘기할 거고 윌리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 예스라고 얘기하겠죠. No는 존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 찾는 것이 제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존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No라고 대답한 사람이 존이 되죠. 똑같은 질문으로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좀 길어요. 긴데 질문 내용이 뭔가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두 명만 있습니다.
쌍둥이예요. 세 명이 아니라.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은 아스이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름이 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거짓말하고 한 명은 항상 참말만 얘기하고, 그리고 누가 아스가 거짓말장이인지 참말만 한 사람인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또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면은 자,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슬이에요. 아슬이고 ART까지만 적을게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어나니머스, 이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이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참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얘가 아스가 참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은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반대로 얘가 아스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한 명이 항상 참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아스이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없는 누군가 있고, 그랬는데 둘 중에 한 명은 항상 참말하고 다른 한 명은 항상 거짓말한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그 두 명을 동시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스인지 알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 거짓말장이고 누가 참말 많은 사람인지는 뭐 관심이 없고, 단지 누가 아스인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을 때 세 단어 돼 있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세 단어로 뭐라고 물었을 때 얘가 아스가 되느냐.